울산 최초로 저소득층이 일하는 자활 근로 편의점이 생겨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수익금 잔액은 모두 새로운 자활사업 기금과 편의점 직원의 성과급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. 이용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울산대학교 정문 맞은편 큰 길가에 자리 잡은 한 편의점. 결제 시스템과 매대 상품 배치 등을 가르치는 인수인계가 한창입니다. 평범한 매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직원 모두가 점장인 자활근로 편의점입니다. 편의점으로서의 전문 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편의점 본사와 자활센터가 함께 문을 연 점포. 기초생활수급자 8명이 하루 8시간 3교대로 출근합니다. 참가자는 수급비와 함께 정부에서 나오는 70만 원가량의 근로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고, 자활센터는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의 신규 고용과 창업자금, 참가자 성과금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제일 생각나는 맛있는 거 먹고, 그 다음에 웬만한 거는 생활비 빼고는 다 통장에 넣을 생각이에요.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있는 이곳 역시 3년째 운영 중인 자활근로 사업장입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반찬은 요양병원과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사회에 판매됩니다. 재료에 따라 매일매일 메뉴를 바꾸는데 야무진 손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. 음식을 만들어주면 맛있게 드셔주시는 게 너무 마음 뿌듯하고 그래요. 다시 세상에 나서기 위해 자활근로에 뛰어든 울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은 모두 580명. 울산시는 1호 편의점의 성과를 지켜본 뒤 제2, 제3의 자활근로 편의점을 추가로 열겠다는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